오늘 저녁은 목살과 계란찜을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딱 7시 20분이 다 돼가는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네, 수업화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시 20분까지 라이브를 하고, 저는 수업화를 볼 예정입니다. 라이브 끝! 바로 수업화 볼 거예요. 수업화 보면서 사이클 돌리기. 지금 수업화 끝났는데 다음 미션 영상 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무시한 뭐 미션 이런 건데 기대돼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바로 옵니다. 바로. IGX 것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다 봤어요. 오, 잘한다. 저번에 스타벅스 갔다가 이거 50주년 기념 리유저블 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여기에다가 커피를 타 먹고 있습니다. 카페라떼 완성. 제가 요즘에 약과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맨날 초콜릿류 디저트를 먹다가 약과가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아까 비마트? 배민마트에서 우유랑 시키면서 이것도 같이 배달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오후 2시 수업 들으면서 커피랑 같이 먹으려고요. 아, 이거 완전 진짜 미니네. 요만해요. 이거는 한 3, 4개는 먹을 수 있겠다. 맛있다.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라이브 끝. 라이브 끝나고 20분 정도 사이클을 돌렸습니다. 사이클도 다 돌렸으니 이제 잘 겁니다.
에어프라이어 오븐 돌린 머드스콘이랑 커피랑 해서 점심 때우려고요. 시켰을까요, 제가? 일단 정리본 좀 치우고 덮밥 항정살 덮밥을 시켰어요. 여기도 오늘 처음 시켜보는 곳입니다. 냄새 엄청 좋아. 이거는 리뷰 이벤트 맛감자. 오, 오늘 되게 많이 준다. 오, 짠다 짠다. 일단 리뷰 이벤트 찍어야 돼. 찍었고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양파도 있는 건데 저는 양파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숙주만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아침 9시에 수업 있어요. 이 수업이 3시간짜리인데 아마 근데 교수님이 일찍 끝내주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3시에 바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업까지 시험 범위 포함이란 말이죠. 이 3시 시험에. 그럼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적어도 3시간을 잔다 치면 5시 반에서 6시까지는 취침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때 뭐 수업이 한 뭐 10시 좀 넘어서 끝날 것 같거든요. 한 뭐 11시 끝난다 치면 이때부터 이쪽까지 쭉 공부를 하고 수임일이 끝나고서는 도서관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저번 시험 기간 때 시험 전날에 도서관을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마 2시,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도 9시까지는 3시간 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때는 또 공부를 하고
완료. 일단은 그러면 저는 10시까지 혼자 공부를 하다가 10시에 수인미를 켜서 1시까지 하고 학교 도서관에 갈 준비를 하면서 2시 쉬다가 2시부터 하고 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모티콘을 하지? 열심히 달리는 농구하는 이모티콘. 라이브 끝냈습니다. 지금은 1시 7분이고요. 이제 마저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려고요. 학교 가는 길. 학교 도착. 저는 이제 9시 수업을 듣자마자 뛰쳐나갈 겁니다. 아마 카페를 갈 것 같아요. 커피가 먹고 싶어서 맛있는 커피를 먹으면서 마지막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보러 가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밤새고 시험 보다가 3시간 정도 자니까 훨씬 낫네요. 그래도
먹고 왔어요. 저는 이제 지도 교수님께 보내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한 달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9월 말에 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재빨리 써서 교수님께 저녁 전에 보낼 겁니다.